어느 쪽이에요? 내가 생활인이란 뜻인가요? 아니면... 극히 나쁜 뜻으로는 매춘, 극히 좋은 뜻으로는 여가의 선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. 정란이는 어느 쪽을 수긍할 건가? 역시 후자겠지?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에요. 여가의 선영.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곧 인생의 보람이죠. 참으로 정란이다운 말이군 그래. 여가 형태의 변천이죠. 성 개방시대라도 사는 것 같군 그래. 생활의 본분이 정상 근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를 보더라도 어때요? 우리 침실로 가는 것이 진짜 모랄리스트가 되신 모양이군요. 빨간 차의 여인에게 푹 파묻혀서. 뭘 그렇게 보고만 계세요?